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는 뭐냐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숙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읽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가 아니라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보배를 받았기 때문에 과제가 생긴 것이지 과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잠언의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겨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기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 없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 규례와 법도 이것은 딱딱하고 보잘것없는 형식적인 문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종이에 새기고 도리에 새길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할 어떻게 하면 마음판에 새길까요 여러분? 경험에 그죠? 이 조개가 모래나 그런 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놀라서 콱 조개 입을 다무는데 이걸 쉘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예, 그 충격이 진주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한 번의 작은 충격이 그 안에서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주가 만들어내어지는 거죠. 우리 어릴 때의 충격적인 경험, 하나님 체험이 일생 동안 그의 안에 진주 같은 보석이 될 겁니다. 우리 사춘기를 지나갈 때 음험한 생각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맴도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또 역설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 그때의 체험은 마음판에 새기는 체험이 될 겁니다. 성인인 우리도 세상에 때만 묻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거짓말쟁이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은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집니다. 하늘의 사다리를 보면서 그곳이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냥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고 경제적인 동물이고 또 욕망하는 사람이기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노예되었고 또 오랫동안 나그네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독일어에는 hören, lernen, halten, tun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차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공감하고 체휼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것, 내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학습하는 거죠. 지키는 것은 빠져나가지 않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행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 같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른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밑틀러인 모세, 중보자인 모세를 산 가운데다 세우시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저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요즘은 비대면이 유행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해서 face to face 말씀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하나님. 예, 이상하게 교묘한 생각 속에 숨어있는 형이상학이 아니고 그분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구체적으로 사건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구원 체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구원의 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교리라는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싫습니다. 오해되고 그 다음에 평가자라 되는 표현 같습니다. 교리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구원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반에서는 기억하실 텐데 구원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또 피해갈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나 사건이라는 것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건이라는. 마음이 약한 사람도 그 사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받아내야 돼. 마음이 강한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척하는 사람도 그 사건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사건을 주도하신 분. 어찌 우리 있지랴. 동족상잔의 비극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노래를 배워서 불렀어요. 어찌 우리 있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계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권리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예. 나는 나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은 나의 권리에 우상화하죠. 서로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아무리 서로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또 서로에게 가장 좋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권리가 우상화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 사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네, 거대한 민원 소송 같아요. 거대한 민원 창구 같아요. 네, 온 국민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아우성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가 보면 독일 뉴스는 그래도 아직도 낭만적이에요. 미국의 흑인
무슨 가수라고 그러죠? 예, 그 R&B 가수? 뭐 이런 사람이 예,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노래를 한참 틀어줘요. 아니 지금 유럽에서 미국 흑인 가수 R&B 가수가 죽은 것을 그렇게 프라임 타임에 한참 틀어줄 그게 되느냐고 저는 그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기사들을 톱기사로 뽑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정치에 대한 뉴스가 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도대체 여의도에서 무슨 상임위가 일어나는 일에 누가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정족수가 되네 안 되네 그리고 누구를 불러서 따졌다 안 따졌다 그 얘기가 그렇게 길게 나와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우리의 권리를 도대체 알고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모두가 카메라 고발이에요. 가스가 샌다, 폐기물이 버려진다, 어디가 오염이 된다, 그리고 지자체가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세입자가 된다, 안 된다. 사실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보면 아주 집단적인 뭔가 빼앗긴 마음이, 불만이 뭔가 우리는 권리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안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7에 초대했다. 물론 다른 4개의 국가와지만 그 뉴스를 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국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도 권리다툼, 억울한 일 절대로 못 참는 나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직도 청와대에다가 신문고를 만들어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국민청원이 올라가는 약자, 소수자 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기의 권리를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억울한 일이 좀 많겠는가? 뭐 잘 되고 싶은 일이 좀 많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로 살면서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으면 다 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 불편한 일 있으면 다 와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말도 잘 안 되고 아직도 자기 권리 다 못 찾아 먹지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그네 지합 조합 집단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억울한 일이 많다고. 아니요. 너희의 권리를 우상화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예배자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야. 가슴을 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센시티브해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래, 너 힘들지. 알아. 얼마나 힘든지. 물론 고래도 춤추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가지고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봐. 그런 거죠. 네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너의 목자신 하나님이시.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어. 그래서 가슴을 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거의 100년이 되어가도록 아직도 일본, 일본 하고 있는 저는 그게 가슴 아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애굽과의 인연을 정리하지 못해서 거기에 빼앗기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르시시즘,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건 막연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애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성의 우상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고대에 절대 권력이 있던 고대 국가에 왕이 모든 것을 차지하던 시절에 그때도 성이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절대 권력이 가지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왕을 만든 건 뭐냐면 누군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성의 우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준다, 끝없이 높여주다 보면요, 그게 우상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계하는 게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묵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럼 자녀는 우상화돼요. 뭐 부족해서 그렇죠. 부족해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돼요. 말씀의 묵상을 자녀로, 그리고 자기 배우자로 절대적으로 채우는 거, 가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느 누구도 더 사랑해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독재자여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거울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도 근데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나갈 때, 들을 때, 또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많이 보지만 보고 웃지는 마세요. 거울 보고. 거울 보고 그린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두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사물을 우상화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아야죠.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사할 때 정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돌보고 있는 것들, 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은 폐해가 뭐냐면 예, 우리를 몰락시키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투라는 말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꼬지한다. 하나님은 회꼬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기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을 내어버려 두실 수는 있지만 회꼬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우상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락시키는데 그 죄의 죄를 갚는 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이는 이를 보고 저주는 3, 4대 그리고 축복은 천대. 무슨 근거예요? 저주도 가면 천대까지 가야지 뭐. 그죠? 저주는 가다가 그쳐요? 축복만 오래 가고? 그건 편리한 우리들의 해석이에요. 왜 3, 4대예요? 3, 4대면 완전히 멸망하니까. 완전히 멸망한 걸 꺼진 불을 또 볼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불이 꺼졌는데 또 봐요? 멸망했는데 뭘 또 더 멸망해요? 3, 4대면 완전히 몰락합니다. 불신앙은 3, 4대면요. 씨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3대 안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3대 안에. 물론 정교회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예. 그러나 3대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회사 얘기하면서 언더우드 가문 얘기하고 예. 얘기했죠. 없어졌어요? 3대만에? 아니죠. 예. 양화진 묘지에만 4대가 묻혀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문은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켜만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만 가면요 천대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에게 왜 계승이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좋은 얘기 들었어요. 그의 헌신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칭찬했어요. 아들이 그거 보면서 완전히 비틀어진다고요? 그것도 참 기적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예, 세상을 우상화하지 않고 성을 우상화하지 않고 관계를 우상화하지 않고 관계가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순절이 오고 권한주간이 올 때는 다른 관계를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은 다른 관계를 다 밀어넣고 여보 일어나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여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고대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오는 하나의 그 법전이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살아있는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마 싫어 아빠 미워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입의 말대로 갚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도 섞지 마세요. 하나님 비워 뭐 훈련받고 양육받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던 사람들도 뻥긋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도 그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못된 재판장이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사장님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뒤끝이 남을 거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차라리 깨진 항아리나 그죠? 정원에 있는 화분에다 대고 너 왜 그렇게 해? 한번 그렇게 하세요. 내가 섭섭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배운 게 하나님 원망하는 재주밖에 없는, 예, 거기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다가 차만 막혀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문 앞에서 돌멩이에 발이 채여도 하나님 원망하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자로 부름받았어요. 편집사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면서 제가 한 몇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부름받을 때 마지막에는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러 온 사람에게는 웃을까? 어떻게 할까? 편집사님 저보고 웃더라고요. 그 심각한 상황에 장난기가 살짝 돌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그 순간에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름 받을 때나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달라요?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냥 부름 받는 순간일 뿐이지 다른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더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 또 더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표정을 어떻게 지을까? 그거는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몰라 그 생각을 왜 지금 해?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멋지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건 잘못된 버릇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주님 나라가 기대되고요. 주님과의 동행함이 참 기쁨되었습니다. 아쉬워요. 제가 하지 못한 게 얼마. 아니요. 예수님은 33살이셨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 길고 긴 이틀의 일들과 고난의 행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는 그를 사랑의 목자, 사랑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규정과 그리고 서로의 관계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묵상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야 천대가 가긴 하겠는데, 예, 그래서 이 천대의 해석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결혼들을, 예, 우리 청년들이 항변합니다. 목사님, 안 해서 안 하나요? 몰라서 안 하나요? 맞아, 내 잘못이야. 예. 근데 어떻게 20대 초반이면 결혼하던 풍속이 30대 중반이 넘어도 하기가 어려우니, 예,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천대는 너와 나를 넘어서, 예, 우리들 신앙의 공동체 전체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은 합시다. 사모해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천대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우리가 청지기 인생, 사명 인생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에서 뭔가 마음이 떠나 있다. 그 사람은
뭐 선교사 아니라 뭐 아니라 뭐래도요. 예,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정신이 떠났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의 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행여 어떻게 해서 휴가를 가게 됐더라도 예배 드릴 자리부터 찾고 그렇게 하세요. 맛점부터 찾고, 그리고 예배는 이번 주는 한 주 건너뛰지.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배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디 가면 그래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예배는 드렸니?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니? 그게 신앙 가문이에요. 신앙 가문. 초대 교회사를 봐도요, 한국 교회사를 봐도요, 첫 번째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볼 때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하, 여기에서 소래에서 첫 번째 예배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정동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구나. 거기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았구나.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써 나가세요. 그래야지 뭐 점포를 늘렸대요, 뭐 사업장을 했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잘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차고에 차가 두 대 이상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당연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게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